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6기 수업을 한 장희경이라고 합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6기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정욱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6기 이예슬입니다. 네. 수업하기 전에 일단 애초에 찾아오게 된 계기가 한 수업하기 두 달 전부터 제가 이 채널을 알게 돼서 그걸 보면서 그치 공부를 하다가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걸 이제 이걸 통해서 처음 알게 되고 또 그러면서 같이 관심이 되게 생겨서 이제 이쪽으로 취업을 해봐야겠다라는 다짐을 약간 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제 모집을 하신다 하셔서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 이 분야는 처음 하기 때문에 제가 음악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 사운드 쪽은 거의 안 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진짜 완전 밑바닥인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그 수업 듣기 전 두 달간은 거의 이제 그 영상 계속 챙겨보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애초에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 부터 시작을 해서 프로툴즈라는 것도 이제 그때 처음 깔아보고 구매해보고 그리고 따라서 그 툴도 따라서 사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소니 그거 있죠. 소니 헤드폰도 선생님 쓰시는 거 따라서 사보고 막 그때 막 그랬는데 운 좋게 그래서 막 한창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딱 수업 그 공지가 나서 네, 운 좋게 딱 타이밍 좋게 수업에 임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랬습니다. 일단 수업 전에는 사실 여기 수업 신청하기 한 달 정도 전부터 막 사운드 디자이너라는 그 키워드 하나만 가지고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해서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좀 막연하게 혼자 헤매고 있었는데 여기 이거 이 수업을 같이 듣게 되면서 그런 막연한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길이 보이고 스스로 공부하는 법도 좀 배우고 이런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효과음을 만드는데 맨날 똑같은 소리만 쓰는데 이걸 어떻게 다른 소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저도 효과음 만드는 법 이런 거 치다 보니까 이 영상을 보게 돼가지고 그런 답답함을 해결하고 싶어서 네, 신청했습니다. 사실은 다른 쪽에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네. 사운드 디자인과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그런데도 의문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일하는 데가 제가 혼자 일을 해가지고 딱히 물어볼 데가 없어가지고 혼자 어떻게 해결하다 보니까 그냥 갖다 쓰는데 급급해가지고 더 깊이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진짜 완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저는 얻어가는 게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애초에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조차 이제 몰랐는데 그 영상을 작업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작업을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이 해보게 돼서 일단 그게 가장 저한테 좋았고 지금은 솔직히 제 실력이랄 게 지금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센스도 부족해서 실력이랄 게 없지만 뭔가 큰 그림은 되게 그려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영상 작업을 넘어서 포트폴리오는 물론 영상 작업이지만 만약에 이제 취업하고 내가 실제로 사운드 디자이너가 돼서 그렇게 게임 산업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내가 그 저번에 우리 같이 배웠던 엔진, F모드 같은 엔진도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고 알게 되니까 이게 영상 작업을 넘어서 제가 더 뭘 할 수 있을지 이런 걸 더 그려보게 된 것 같고 또 알게 된 것 같아서 그게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 또 네 그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음향 공부를 음악 믹스 공부를 하다가 이쪽에 와서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도 있고 다른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분야가 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사운드 디자이너로서 그 작업물을 낼 때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스스로 과제를 하면서 깨달으면서
스스로만의 좀 패턴이 생기는 게 가장 여기서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안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씬스 같은 것도 처음 배워봤는데 아예 그런 거를 몰랐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그렇게 해서 효과음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원래 기존에 있던 소리들도 그 뭐 플러그인 같은 거를 어떻게 걸면 또 다르게 소리가 나고 뭐 그런 것도 처음 봐가지고 아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힘든 거요? 힘든 거는 그냥 초반에 그 영상 작업 많이 그 숙제로 내주시잖아요. 그게 솔직히 처음에, 아니 저 첫 과제가 제일 힘들었고, 하필이면 또 그 어려운 걸 저희가 해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상태에서 붙여오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당황을 해서 이제 그때가 가장 이제 처음 힘들었고,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익숙해지고 또 이제 부딪혀보니까 또 되는 게 있더라고요. 안 돼도 이제 끝까지 못해도 잘 못해도 그냥 막 해보니까 또 되는 것들이 있었고, 또 힘들었던 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아쉬운 거는 초반에 그 과제를 많이 내주셔서 열심히 이렇게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수업 좀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영상 작업은 이제 제가 혼자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또 그래서 약간 과제를 더 내주셨으면 뭔가 제가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 의지가 박약해서 누가 시켜야 좀 잘하거든요. 그래서 과제를 좀 더, 아 제가 좀 더 여쭤봤어야 했는데, 어쨌든 아 좀 더 이제 과제 주셨으면 더 열심히 막 해올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그냥 저의 의지 문제입니다. 네. 혼자 스스로 공부하면서 습득했던 그런 방법들 때문에 되려 좀 사운드 디자이너가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작업 워크플로우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이 사운드 디자이너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스스로 다시 방법을 바꾸는 거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다시 그 교집합을 찾아서 가장 많이 얻어간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냥 처음 배우는 건 다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처음 하는 걸 다 어려워해가지고, 네. 처음 배웠던 걸 소화하는 게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번 수업에도 다양한 분들이 오셨고, 그동안 이제 계속 다양한 분들이 오실 텐데, 저 같은 진짜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정말 정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실력이 막 늘고 막 하루하루 막 그렇게 된다기보다는 뭔가 진짜 큰 그림이 그려지고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을 조금 진짜 알게 되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 뭐 영상 작업하고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러는 건 진짜 새발의 피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는 진짜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무조건 되는 거고, 일단 중요한 건 이 수업을 통해서 제가 그 앞으로 어떻게 나갈 할지 그 방향을 알았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서, 그리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기수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랑도 비슷한 건데, 사운드 디자이너를 준비하는 어떤 분이 와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준비할 때 워낙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의 현재 업계 상황이나 그런 선배로서의 조언도 많이 듣고 이런 것들 많이 얻어갈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 이 수업이 가장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좋았고 신경을 써주신다는 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네, 네 좋았어요. 원래 말을 안 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뭐 학교를 다닐 때도 뭐 그랬고 뭐 그랬는데 꼭 물어봐 주시고 했던 게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